2020년 12월 17일 새로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부 장관은 16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곳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도 있거든요. 이 모두를 제가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입니다. 먼저 부산은 9곳이 추가됐습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구는 7곳입니다. 중구와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새롭게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광주광역시는 5곳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추가됐고요. 울산은 2곳입니다. 중구와 남구가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4개 광역시에서 총 23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도 파주와 그리고 천안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 창원시 성산구, 포항남구, 경산시와 여수시와 광양시와 순천시가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일부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제외가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 같은 경우는 대산면을 제외하고 모두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인천시 중구 일부 동과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력은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는 을왕동과 남북동, 덕여동, 무이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고요. 양주시는 백서읍 남면, 광정면, 은현면이 해제가 되고요. 안성시는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산면, 보계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중면이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효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 그리고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020년 12월 9일 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규제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표 하나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교란 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개월간이고요. 필요하다면 연장도 한다고 합니다. 조사 지역은 주택 매수가 최근에 과열됐던 지역이죠. 창원과 천안과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실거래조사와 중개사무소 단속을 통해서 불법 그리고 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뒤따르죠. 대출이 축소된다거나 양도세와 종부세와 같은 세금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에 있어서는 당첨 요건 강화나 가점제 확대와 같은, 물론 이러한 규제 내용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곳들의 주택을 매수하셨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규제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